오늘은요, 아주 특이한 나물, 군채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건궁채 80g, 미지근한 물에 궁채를 30분 이상 불렸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손질을 해가지고 무게를 재보니까 350g, 다진파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양념으로는 고추기름 3큰술, 국간장 1큰술, 참치액 1큰술, 미림 1큰술, 들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이 재료로 궁채나물 볶음을 하겠습니다. 손질을 해요. 궁채의 밑부분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잘라내요.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 팬에 고추 기름을 두르고 마늘하고 대파 다진 거를 넣고 볶다가 손질해 놓은 공채를 넣고 볼까요? 여기에다가 양념을 넣어요. 국간장, 참치액, 미림, 예, 군채가 뭐냐면요, 줄기 상추예요. 상추의 줄기. 에, 중국에서는 황시에서 먹었다고 해서 황채라고 한답니다. 맛은 어쩌면 짜사이 맛과 비슷한 것 같고요. 아주 오독오독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반컵 부어요. 그래가지고 은근한 불로 좀 충분하게 볼까요? 이 황채를 구입하려면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쉬워요. 자, 이렇게 은근하게 이 국물이 졸을 때까지 볼까요? 거의 다 됐을 때 들기름을 넣고 통깨를 넣고 마무리를 해요. 이 통깨 대신에 그렇게 계피낸 들깨가루를 넣어도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궁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만들기 쉬우니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